안녕하십니까. 개성아나게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북한에 멋지게 생긴 남성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오지에서 살다가 온 아오지 남자 김지훈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아오지 남자 되게 멋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아오지의 비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로 우리 그럼 아오지는 어떤 곳인지 한번 간략하게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오지라고 하면은 아오지 탄강이 악명이 높죠. 오, 아오지 네, 탄강. 아오지, 뭐 한국에는 아오지 탄강 노래도 있고. 뭐 아, 노래 있어요? 솔직히 예. 오, 뭐 몰랐습니다. 있어요. 몰라요. 네, 저는 노래를 아직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런 노래도 있고 아, 대한민국에서 아오지 탄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나 또 이제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또 아오지 탄강에서 1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탈북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제가 저만큼 또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오지는 네. 어떤 곳이에요? 아오지는 일단은 한반도의 최북단 함경북도 운도군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훈춘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러시아, 시베리아 쪽이고 또 라선시 접경 이 삼각주라고 합니다. 황금의 삼각주라고도 하죠. 황금의 삼각주? 네. 그러면 좋은 곳이네요. 황금의 삼각주라 하면 기본적으로 라선시를 말하는데 저희 운도군도 그 위치에 있다 그 말씀.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오지 탄강은 일단은 1930년대 일제가 강점하면서 탄강을 개발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임무들을 수용했고 뭐 사고도 많이 났죠. 여러 가지 뭐 사고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해서 아오지 탄강 하면은 또 이제 유명한 게 국군 포로들 거기 수용했다는 점이죠. 아, 국군 포로들도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셨다는 네. 거죠. 탄광기 유교 전쟁 이제 발발해서 이제 50년 이후부터 이제 국군 포로들 하나도 들어와서 뭐 실질적으로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 숫자는 뭐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몇 만이 될지 뭐 몇 백이 될지 그거는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죽음을 낳은 그 아오지 탄강 그 탄강에 이제 유래부터 시작하면은 여진호로 뭐 불타는 돌다 석탄이 여진호 예. 여진족들 아 여진족 중국 여진족 네, 중국의 여진족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뭐 북한에도 와서 살았다는 때.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아~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상부터 있겠지만은 기본 뭐 조선 시대 때부터 그쪽이 뭐 경흥이라고 했고 네네 맞아요. 예, 뭐 경사롭고 흥하는 지역이다 해서 뭐 또 이제 이조 이성계의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뭐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흥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아오지 구아지 아오지가 있고 또 아오지 탄강이 있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데 일단은 많은 죽음으로 인해서 악명이 높은 그 유래가 하나 있어요. 아오지 말라. 아 네. 네. 아오지가 왜 아오지인지 거기에 명백히. 명백하고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 이제 아오지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그 아오지가 생겨났는지는 아시나요? 아 생겨났는지? 예. 예. 저는 그게 되게 아오지는 일단은 뭐 아오지란 말은 유래는 그렇게 됐죠. 이제 조선 시대 뭐 조선 시대부터 있었다. 예,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뭐 조선 시대 때부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탄강은 이제 일제가 강점해서 그때부터 있었고 개발을 했고 아오지 탄강.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국군 포로들 수용했고 또 김일성 체제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 종파라고 하죠. 일명 그렇죠. 예. 그런 반동 세력들이 거기 추방이 돼서. 그러면 그게 정배지. 그러니까 예. 1945년도 이후부터 생겨났던 정식적으로 그렇죠. 북한에서는 예. 아, 45년 그건... 이후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네, 가져다 석탄 그냥... 생산량이 그때부터 높아진 거예요. 1945년 이후부터 이제 전시에 쓸 수 있는 그 석탄. 그랬구나. 북한에는 이제 전쟁 때는
그 군수물자를 나눌 수 있는 그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이제 증기압으로 피스톤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예. 그 석탄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기차를 돌리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8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탄광은 그냥 존재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75년의 역사가 이제 역사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75년의 역사가 그냥 무덤으로 아, 되어 있죠. 거기 버럭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 뭐 일본 무슨 주민들이 이제 뭐 죽은 뭐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묻히기도 하지만은. 그 보록산에는 유명하게 또 탄광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 무덤이 많지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석탄 캠에서도 간혹 이제 뼈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거기를 이제 캐면서 좀 낮은 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묻혔던 사람들 뭐 가스 폭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되고. 그 낙반이라 그러죠. 네. 낙반 네, 되고 그다음에 광차가 굴러내려오고 네. 우리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갈탄입니다. 갈탄, 네. 유연탄, 갈탄, 니탄이죠. 저희는 유연탄인데 칼로리가 6000 칼로리 거의. 유연탄 차 아래 그렇죠. 갈탄이. 네, 갈탄 근데 고열탄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군 포로들이라고던가 이 사람들이 많이 갇혔다고 했는데 네. 아우지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제 뭐 나도 아우지 갔댔어라는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아, 우리 네. 여러분 그 지금 그 김지훈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그 아우지 언니 또 이제 유명하잖아요. 아, 예, 예. 제가 예.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 한번 또 회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 분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솔직히 국군 포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어떻게 태어나서 보니까 아우지더라라고 하는데 그럼 국군 포로를 내는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아우지에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파문자들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지주했던 자손들, 자연가 아. 후손들 네, 그다음 친일파라고도 하죠. 각양각층의 정치적인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옛날에 부유한 계층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광복이 되면서 뭐 김일성한테 다 바친 사람, 다 빼앗겼죠. 다 빼앗기고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 불만 없이 뭐 아마 불만이 없는 사람도 다 거기에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는 그 아우지 지역에는 한 70-80%가 다 이제 평양이나 항해도 뭐 무슨 연안파 무슨 파 항해도 아. 뭐 신천 신천에서 온 무슨 신천파 무슨 파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은 그 박물관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신해방지구 네네. 그쪽에 아, 이제 뭐 선분이 치안대 뭐 그런 데 많이 이렇게 열려돼 있다. 그렇지 우리 그 그래서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붉은 그런 것도 그렇고. 예,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밀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한 마을이다 하면 뭐 통째로 거의 몇 개 마을이 막 이렇게 오를 정도로. 아. 저희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다 항해도 말씨고 그 주변 사람들. 아 그래서 김지훈 씨도 이렇게 김지훈 씨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투가 오나 하시네요. 아, 야, 니 밥 먹었니 이러냐고. 예, 오리지널 함경도 말은 이제 조금 빠졌구나. 빠진 것 같아요. 빠지는 단계인데 완전히 바뀌진 않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양 쪽 외가 그 강서군이라는 그 쪽에서 태어나셨고 군 제대되면서 이제 아버지 탄광 무속기관으로 내려왔던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아버지가 네. 간부셨네. 간부는 아니고 아, 군에서 이제 제대되어 와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 아오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나쁜 곳으로 규제를 지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들어본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네. 우리 사실 뭐 천명 제대군이라던가 이렇게 네. 당해서 뭐 자, 올해 이제 제대될 사람들이 뭐 5만 명이다 그러면 뭐 만 명은 탄광으로, 만 명은 네. 뭐 농촌으로, 만 명은 대영단 감자골로 뭐 이러는 거 정부에서 그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배치를 하는 거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김지훈 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거기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소위 그 당이라고 하는 그 네. 당에서 이제 명령을 전달받아서 거기를 발령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런 사람들도 오는구나. 네. 아주 썩어져라 석탄만 캐야 되고. 아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부속 기관 그 뭐 선반도 이제 다루는 일을 했고 뭐 샘물 녹이는 그런 일을 한 몇 해 하다 하시다가 큰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아. 발을 좀 화상을 입었어요. 한쪽 왼발이었나 일단 고생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그쪽 책임 간부들이 부주의로 그 사고를 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서 일 못하겠다 막 제기를 해서 대학 추천을 또 어떻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추천 받아가지고 청진 쪽에 사대 뭐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또 이렇게 네. 가슴 아픈 과거를 또 이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드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네.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오지에 대해서 우리 30년 동안 또 이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제 뭐 이야기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는 또 이제 다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우리 김지훈 씨가 아오지 남자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북한의 아오지의 인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든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아오지 남자라고 치시면 네, 이 분이 아마 네. 나와 있을 아오지 겁니다. 아오지 남자 김지훈. 네,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